나는 집도 없고 전세 산다. 막 허술한 그런 전셋집에 산다. 그게 성도들이, 착한 성도들, 와,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 집도 없나. 결정이 있잖아요. 교인들은 경기도 하남 쪽에 김 목사 개인 별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받은 주소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부동산은 명성교회가 아닌 김사만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 10만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 눈물 어린 헌금으로 명성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습과 함께 불거진 부동산과 800억 비자금 의혹. 김사만 목사는 아들 김하나에게 단순히 목사 자리만 물려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 의혹들에 대한 김 목사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PD수첩은 두 달의 취재 기간 동안 9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혹시 김사만 목사님이십니까? 예예예. 예.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 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정문 PD라고 합니다, 목사님.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목사님. 저희가 저기 목사님 인터뷰 요청을 좀 계속 드렸었는데. 예예. 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못 받았거든요. 예. 아, 저희가 김재원 장로님께 거의 20일 가까이 저기 연락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예예. 예. 예, 목사님, 저기 제가 여쭤볼 게 좀 많아서요. 아, 지금은 참 어렵거든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저기, 아, 목사님, 저기 제가 지금 전화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 손님이 와 계셔가지고요. 아, 제가 좀 예, 여쭤볼 게 있어서요, 목사님. 저기 김사만 목사의 답을 듣기 위해 이른 새벽 교회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사만 목사를 직접 만난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저 MBC PD수첩의 서정문입니다. 저기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저,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끝까지 침묵했고. 아,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답 대신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이날도 새벽 예배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